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입니다. 방송국 놈들의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출연자 놈들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선 비판을 주로 해왔던 방송국 놈들의 메인 컨텐츠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한 사람을 오직 칭찬만 하는 컨텐츠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바로 안진걸 소장 오늘은 모셔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안 소장님이 선배라고 부르는 호칭보다는 굉장히 존대와 예를 갖춰서 저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저를 앵커님이라고 불러서 저도 그냥 소장님이라고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 소장님과 저와의 인연은 2년 전에 스픽스를 초창기에 만들던 시기로 돌아가야 되고요. 사실상 안진걸 소장님께서 스픽스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뭐 그 공이라고 따진다면 사실 저의 공도 제일 크지만 뭐 물론 이제 그건 다 떠나서 안 소장님이 처음에는 원래 경제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구독자 막 100명도 안 되던 시절에 안진걸 소장님하고 한번 임세은 소장님도 나오셔가지고 경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치 컨텐츠 바닥에선 경제 이슈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좀 낮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안 소장님도 굉장히 좀 제가 초반에 느끼기에는 스픽스에게 많이 서운한 감정이 초반에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뭐 굉장히 뭐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나는 이제 스픽스를 사랑하고 스픽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바꾸는 거는 좀 그랬다 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어서 부인할 수도 없어. 왜냐면 그렇게 어딜 가서든 이 스픽스라는 매체를 알려주고 홍보해주는데 여념이 없었던 분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안 소장님이 거의 스픽스 붙박이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스픽스와의 관계는 거의 뭐 가족관계, 패밀리 관계가 아닐는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안 소장님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안 소장님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천사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평소 행실에 진짜 많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면모들이 있냐면 항상 친절하고 깍듯하게 모두에게 인사를 해주시고 사람을 가려서 대하질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방송국에서 길 가다가 만나시는 분들 혹여 뭐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안 소장님 알아봐서 다가와 주시는 분들 혹은 알아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카페 점원분들 혹은 뭐 이제 건물 관리인분들 뭐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뭐 식당 주인분들 식당 서빙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안진걸 소장님은 방송에서 보여진 이미지 그대로의 사람이다. 굉장히 천사표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아주 단단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현 정부가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광우병 투쟁이나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을 다 주도를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진보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분이시죠.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가름하는 척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보 인사든 보수 인사든 싸가지 없는 출연자들은 진짜 천지 삐깔인데 안진걸 소장님은 진짜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가장 나이스하고 가장 부드럽고 스킨십도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만진다는 스킨십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온도 따뜻한 온도가 있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싫은 얘기를 안진걸 소장님이 하셔도 안진걸 소장님한테는 내가 안진걸 선배한테 욕을 먹어도 안진걸 선배의 그 환한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는 그런 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막 집회하시고 시위하시는 거 보면 막 무섭다기보다는 용감하게 하세요. 네, 그런 외유내강형 스타일이신 것 같고 그리고 나무위키 이런 거 검색해보면은 뭐 학력이나 경력이나 양력 이런 거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사실 제가 지금 다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실제 여기 나무위키에 나와 있어.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 맨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거. 투머치 토커다.
여기 진짜 나와 있어. 이거 안 소장님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써 있어요. 자신이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 역대 개최된 집회에서 사용된 구호 피켓들을 항시 넣고 다닌다. 그때 시국 상황에 맞게 알맞은 피켓을 바로 꺼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피켓을 정말 잘 활용하시죠. 뉴스공장이나 스픽스나 오마이뉴스나 여기저기 출연하실 때 보면은 항상 피켓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 피켓을 넣어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근데 안진걸 소장님이 진짜 검소하시다고 느낀 게 가방이 많이 해졌어요. 그 이제 백팩 같은 거 메고 다니시는데 가방이 살짝 해지기도 했고 지금 가방을 바꾸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피켓 같은 거 넣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옷 같은 거 경우에도 단벌 신사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픽스에서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음식이 남잖아요. 그 음식들을 다 깨끗하게 비워주고 가시거나 그 자리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사무실 식구들 챙겨주시려고 싸가는 것도 여러 번 봤거든요. 이제 그만큼 굉장히 검소하세요. 근데 그 검소하다는 게 내가 딱 보니까 안진걸 소장님은 자기한테는 되게 검소해요. 근데 남한테는 엄청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칭찬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심성이 고운 분들이 잘 되고 사실은 남을 위해 안진걸 소장님은 살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좀 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좀 영위하셨으면 좋겠다. 그 돈도 좀 많이 벌고 후원도 더 많이 받으시고 남들한테 쓸 돈 좀 자기한테도 좀 쓰셔가지고 나는 안 소장님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만 보시니까 신변잡기적인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냥 재미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안진걸이라는 어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논해보자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 300명보다요 안진걸 한 명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실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걱정해주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려고 해결사 역할을 실제 자처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무위키 이렇게 써있어. 매불쇼에서 시민 제보를 위하여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였고 실제 이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함.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전화하고 계세요.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거나 고민을 들어주거나 이 전화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전화하시는 것도 바쁘고 같이 술 먹거나 밥 먹으면 그러니까 그 술자리나 밥자리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이 안 소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거나 뭔가를 해결하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신 분이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국민과 시민과 민생,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민초들을 위한 사회운동가로서는 뭐 저는 더할 나위 없는 분인데 이분만큼의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마 G2가 됐을 거예요. 아, 진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모두에게 제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안진걸 소장 귀한 줄 알아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 덕분에 우리의 삶 어딘가가 소리소문 없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저는 늘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실지 모르는 국회에서 일하시는 보좌관 여러분, 뭐 우리 또 비서관 여러분, 또 국회의원 여러분, 안진걸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겠냐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나는 민주당 분들한테는 꼭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거리에서 투쟁을 하라고 등떠민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나 잘못된 점들을 매주 토요일 좌우중도통합집회에서 짚어나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자리만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있으면 양평 가서 기자회견에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또 어디 가서 인터뷰에 이러느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른 분이거든요. 그렇게 민주당이 의제를 잘 선점하고 주도해서 싸웠다면 나는 민주당 180석 획득해서 뭘 했냐라는 욕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진걸의 반만큼 했다면 뭐 이제 차후에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만큼 이 국민들을 위한 어떤 운동을 늘 해줬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욕을 먹거나 무기력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런 대목들은 아쉬운 지점이니까 조언을 주변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강두구 의원이나 안진걸 소장과 친분이 있고 안진걸 소장과 뜻을 같이 하는 국회 내에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인데,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상의 어떤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게 탄력을 못 받고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윤석열 그래도 뽑았으니까 믿어주지 뭐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 그랬거든요, 작년만 가보더라도. 근데 생각해보면 안 소장님이 얘기했던 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고, 안 소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좀 지지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사회에 안진걸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안진걸 소장님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두루두루 좀 넓어요. 뭐 물론 비판하는 정도가 굉장히 좀 셀 때가 있어서 저기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안진걸 소장님을 어려워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안 소장님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열려 계신 것 같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떤 소통도 가능하다, 어떠한 토론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절대 권력자 그리고 부패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나 비판의 강도가 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좌파 인사로 뭐 그 분류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그쪽 바닥에서 우파 진영에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좌파가 아니라 우파 진영에서 진짜 민생을 위해서 집회하고 투쟁하는 사회운동가가 있다면 나는 그건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밀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럼 앉은 걸만큼만 누가 하시든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뭐 책 광고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안 소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되돌아보고 쓰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에 그동안 하셨던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삶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서평 추천사만 봐도 이 책은 한 유쾌한 시민과 너무나 불쾌한 사회가 한판 제대로 붙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다. 이건 이제 영화감독 장항준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고, 대한민국 사회부 기자는 크게 안진걸을 아는 기자와 안진걸을 모르는 기자로 나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안 소장님이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드러내는 데에 여념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수사기관이 하지 못한 일을 안진걸 소장이 가끔 하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일을 안진걸 소장이 가끔 하기도 해서 난 이런 분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게, 나도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와, 나는 안 소장님처럼 나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 뭔가 위대한 명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애국심,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를 바로잡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행동주의자죠. 행동주의자형 평론가이자 사회운동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 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공정과 상식과는 완전 정반대에 위치한 반공정, 반상식, 반민주주의 행태가 여전한 2024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평온해지고 어느 누구 하나 현 정부에 불만이 없다면 안진걸 소장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도 좁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불완전해서 안 소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안진걸 소장을 어떤 진영 논리, 이념 논리로 갇혀서 어떠한 진영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전 매우 곤란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색깔이 있어 보일 수 있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당도 때론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정당을 비판할 수 있는 분이고, 저도 이제 안진걸 소장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머치 토커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2024년 1월이 됐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형국에서 저는 안진걸 소장님의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더 건강하게 올 한 해 안진걸 소장님이 바라시는 바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정치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안진걸 소장님께 안진걸 소장 개인의 일을 좀 물어보고 싶고, 안진걸 소장님 개인의 삶이 행복한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고,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많이 벌고 좀 행복하게 안진걸 소장을 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한 안진걸이 아니라 뭔가 후자인 것처럼 너무 오랜 기간 우리 안 소장께서 이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겠고, 지금의 정부도 견제할 수 있는 거겠지만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안진걸을 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또 말이 말장난 같지만 대한민국에 바로서야 또 안진걸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누군가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안 소장님도 제 방송 이거 유튜브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다 보시진 않지만, 아무튼 저는 안 소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은 나는 안 소장님이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이 시기에 이런 이슈를 다뤄볼 법하다, 이 시기에 이 의제를 어떤 의원으로 하여금 다뤄볼 법하다, 이런 판단력이 저는 국회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소장님과 이제 협력해서 움직이시는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보면 투쟁력이나 전투력이 아우 뭐 의원 30명, 40명보다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지금 임하고 계신 모든 일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방송에 나와서 입고 다니시는 자켓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산 건데 사실은 스픽스 방송할 때 가볍게 입으려고 자켓을 몇 개를 샀어요. 근데 제 고정 출연 분도 좀 날라가고 그러면서 정계한 대표가 안진걸 소장에게 자켓을 기증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늘색이죠 소장님. 하늘색 파란색 두 개가 소장님한테 가 있고 나머지 연파랑이 또 우리 집에 하나가 있어요. 세 개를 샀거든요 스픽스 시작할 때.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스픽스를 입고 활동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정계한 대표에게도 든든한 어떤 응원군이 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면 방송 때마다 입고 나오시는 그 자켓이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할 때 내가 이거 입고 나온 걸 봤는데, 아니 지금 이거 말고 안 소장님이 주로 입으셨던 하늘색, 파란색 이런 자켓이 있습니다. 아무튼 스픽스 기증, 또 박영식 기증 자켓 우리 안 소장님 따뜻하게 잘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얇은 옷이죠. 나중에 하나 또 사드릴까봐요. 그죠? 네. 아무튼 오늘 되돌아보고 쓰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신 안진걸 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편은 누구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또 사실은 그 임세은 소장 출판기념회 사회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임세은 소장도 이번에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라는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저서를 출간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음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출연자 놈들 시간은 아무 대본 없이 그냥 진행해요.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놓고 딱딱 잘라서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변희재 대표 편은 너무 가편집을 좀 덜 했어요. 그래서 막 말이 앞뒤가 꼬이고 했는데 이번 거는 좀 잘 만들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중이겠죠?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늘 응원하고요. 어디에서든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진걸 TV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가서 구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